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푸른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안양시 거리로 나온 예술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안양 예총에서 이렇게 비대면 공연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공연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매력이 있는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곡으로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엔나 하바스의 에이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곡으로 리엔나 하바스의 에이지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가 왔음 좋겠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끝에 밀려는 외로움.
왔으면 좋겠어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또 들려드릴 곡은 팝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되게 또 카페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노래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 들려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물도 여러분들 잘 마시면 또 면역력에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제가 올해 4월 달에 낸 곡인데요. 꿈을 꿔요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꿈을 꾸게 되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쓰게 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꿈을 꾸셨던 그때를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꿈을 꾸어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